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모델문화협회에서 주최한 제1회 약향 한복모델 선발대회가 전북 정읍시 감곡면 조선장군이 자연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모델문화협회 안청수 이사장님과 조선장군이, 언론인연합협의회 정환승 회장님이 주관하였으며 CNK 뉴스 등 10여 개의 언론사에서 취재 보도하여 명실공히 전국적인 대회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예선을 거쳐서 최종 합격하여 선발된 27명의 모델들이 각자 연기와 참가에 대한 각축전은 대회를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해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감사합니다. 아름다움을 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경례의 말씀입니다. 제1회 정읍 꽃축제에 제가 참가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실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복이 세계 무대 제1회에 출전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하여튼 얼세구원 좋은 추억 만들기 위해서 오늘은 제 인생의 최고 날에 참석하게 된 참가번호 4번 정미란입니다. 윤하은, 윤준상도 화이팅! 잘 치시면 됩니다. 화이팅! 여러분 반갑습니다. 입니다. 네. 오늘 제1회 정읍시 약향 꽃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고 진심으로 여기 오신 것을 잘했다고 축하드립니다. 5월에 이 여왕, 계절의 여왕, 이러한 좋은 날에 자갈꽃이 저렇게 만발한 꽃무지개를 이루고 있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이 대회가 오늘 좀 오후에는 비가 온다고 하니까 염려를 했는데 이렇게 좋은 날씨를 따라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대회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모델문화협회 부총재를 맡고 있는 박명룡 인사드립니다. 아, 제가 이곳 그 감곡면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조그만 몇 단위 마을에서 이런 큰 행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아까 보셨지만은 몇 단위에 이렇게 또 예술단이 꾸려져 가지고 이렇게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감곡면이 앞으로 크게 발전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우리 모델분들 진심으로 이렇게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이런 축제를 앞으로 도나 또 시나 관계기관에 알려가지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모델문화협회 안청수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선장금이 송완복 이사장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작약꽃이 피는 이 계절에 저희 제1회 약향 한복 모델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내 생에, 내 인생에 최고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위원장이십니다. 김정자 부총재님, 박명령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이어서 언론인연합협의회 정환승 회장님 심사하십니다. 임미현 원장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은미 대표님, 최정현 대표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김기훈 대표님 심사하십니다. 철미화 대표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조영숙 대표님도 심사하십니다. 김인덕 대표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천화성 이사님 먼길 오셨습니다. 김성숙 대표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깎이 영화 감독님 오셨습니다.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승섭 전 의원님도 심사하십니다. 지금부터 제1회 약향 한복 모델 선발대회 27명의 후보를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1번 참가자부터 네 만나보겠습니다. 1번 참가자는 김진아 씨. 네. 평소에 한복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대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전통 한복의 이미지를 벗어서 약간 퓨전으로 표현한 네, 겹겹 캉캉 스타일로 네, 한복의 아름다움을 또 표현해 본 스타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1번 김진아입니다. 제1회 악향 한복무대 선발대회 희망찬 첫걸음 행운이 가득한 1번 김진아 인사드립니다. 약초같은 김진아, 작꽃같이 아름다운 김진아, 1번 김진아 기억해주세요. 본인은 한복 입었을 때 가장 예뻐 보인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네, 이분은 취미가 사진 찍는 거고요. 또 본인이 사진 찍히는 거라고 하네요. 네, 많이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순천에서 올라온 참가번호 2번 김난순입니다. 주변의 보살핌과 이렇게 나눔을 좋아하다 보니 주변에서 비타민 같은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참가하게 돼서 이런 모습으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계속해서 참가번호 3번 성민서 후보. 어렸을 때부터 한복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네요. 정말 우아한 분홍색의 옷이 꼭 작약꽃과 닮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가번호 3번 석민서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 작약꽃이 활짝 피어난 조선 장금이 넓은 야외 무대를 배경으로 자연을 풍경 삼아 한복 모델 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15년간 영녀 보육과 교육을 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현재는 자아 실현을 위하여 우리의 전통 문화인 판소리, 민요, 장구, 꽹가리 그리고 라인댄스와 그림 그리기 봉사 활동을 하며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목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약향축자 한복모델 대회에 참가한 저는 넘치는 끼와 당당함 그리고 자신 있는 한복모델이 되어 한복모델을 이끌어 나가고 싶습니다. 참가번호 3번 석민석 기억해 주세요. 이제 참가번호 4번을 만나봅니다. 정미란 후보. 안녕하세요. 저는 하하할머니 정미란입니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정읍시에서 제1회 작약축제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곳에 와보니 아름다운 작약들이 저를 맞이해주는군요. 이곳에서 작약과 함께 우리나라의 한복을 널리 알리고자 저희 한복 입고 놀자 팀에서 왔습니다. 한복은 아름다움도 있지만 우리나라를 알리는데 가장 좋은 의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복 모델로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1회 약항 한복 모델 선발 대회 참가번호 5번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미영 후보. 현재 어린이집 원장님이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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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것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옷, 한복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멋진 도전이라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다는군요.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5번 안미영입니다. 작약공 만개한 이곳에서 조선의 대장금이 되어봅니다. 언제나 본인보다는 타인을 위하는 삶을 살았던 장금이처럼 저도 한복 모델이 되어 사회 곳곳에서 꼭 필요한 장금이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의 퍼포먼스도 작약꽃 홀씨가 되어 사랑을 전하는 장금이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하셨고요. 네. 참가번호 6번을 만납니다. 참가번호 6번 양세령 후보.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6번 양세령입니다. 저는 전통의 김치를 이용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맛과 함께 한국의 고유의 정서를 담은 한복의 멋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곳 한폭에 숨어온 듯한 아름다운 작약의 고장 정읍에서 저의 새로운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예쁘게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7번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참가번호 7번 후보는 이동예 씨입니다. 모든 일에 자신 있게 도전하는 게 삶의 모토라고 합니다. 그런 동기에 제1회 약향 한복 모델 선발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7번 만주문화재단 용진읍 이장 이덕래 이사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원봉사를 생활화하였습니다. 새마을 부녀의 자율방범대 청소년 지킴이 등 다양한 활동을 접하며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주국제영화제 활동 기간 동안 지푸지기 자원활동을 접하며 생활에 전념하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남일녀를 훌륭하게 잘 키우고 저만의 가치를 펼치고자 이 대회에 참여하였고 한복이 세계에 널리 알리기를 희망합니다. 한복이 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대회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번 이덕래 기억해 주세요. 참가번호 8번 최은하 후보를 소개합니다.
네, 최은하 후보는 한 행사장에서 한복을 입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분이 한복 입은 모습이 너무 예쁘다고 한복 모델을 제안을 하셨다고 그러네요. 자, 열정을 나누고 싶은 생각에 오늘 참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8번 인사드립니다. 작양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저의 노래와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무한한 열정과 재능을 갖춘 8번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노래를 취미로 하고 있는데 네. 네, 그 노래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네. 오히려 본인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네.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한복 모델 선발대회 참가번호 9번을 만나겠습니다. 김순미 후보입니다. 네, 김순미 후보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던 시니어 모델이 모델에 도전하고자 제1회 약양 한복 모델 대회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안녕하세요, 자격꽃처럼 사랑스런 참가번호 9번 김순미 인사드립니다. 정읍의 특산품인 쌍화차의 쌍화는 서로 합치다, 서로 짝이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약양꽃 한복 모델 대회는 사람과 자연을 하나로 연결하고 꽃향기 가득한 성읍의 우아한 자태를 자랑하는 멋진 무대이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과 색이 조화를 이루는 한복이 잘 어울리는 동양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기에 약향꽃 한복 모델 대회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 조선 장금이가 되어 한국의 전통 문화를 한국을 넘어 세계로 널리 알리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참가번호 9번 김순미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평소 건강은 달리기로 그렇게 네. 지켜. 참가번호 10번 후보를 만납니다. 전소영 씨. 한복이 참 독특합니다. 한복 저거.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는 걸 좋아하고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참가번호 10번 전소영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처음 대회라 조금 떨리는데요. 저희 한복의 고유한 멋과 선 그리고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그 한복의 단아함 그리고 그 품격에 있는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 품격에 반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한복 모델의 꿈을 이루고 싶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명품보다 더 명품인 한복의 멋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활짝 핀 자격꽃처럼 여러분도 오늘 많이 웃으시고 이곳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참가번호 10번 전소영,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참가번호 10번이었습니다. 다양한 취미를 갖고 있어요. 뭐 피아노, 또 스키, 독서. 네. 임인환 후보. 네, 남자 참가자입니다. 네, 이번 모델 선발대회 다 여자분들만 나올 거라고는 그런 고정관념은 깨시고요. 남자 후보입니다. 네, 이민환 씨는 전북 익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악인이며 마당 놀이를 기획하시는 분입니다. 일상에서도 한복을 입고 생활하고 있고 한복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전국 지역에 널리 알리고자 한답니다. 네. 참가번호 11번 본인 소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11번 이민환입니다. 저는
연극과 방송일과 소리꾼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리꾼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대회에 참가하면서 첫 대회라 많이 떨리지만 소리로 좀 표현을 해볼까 합니다. 이럴 때는 박수를 좀 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얼쑤. 봄이면 본견이요 여름이면 삼배못이 가을이면 숙고사요 겨울이면 공단양단으로 한복을 차려입고 전 세계에 우리의 멋과 흥과 이 아름다움을 알려보세. 헐쓰고 찰쓰고 치와자 좋은데 한복이 좋으시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선사한 제 옷은 한복은 오방장 두루마기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색이 바로 오방색입니다. 오방색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지금 두르고 있는 것이 바로 복권입니다.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게 말꼬리로 만든 말총의 가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복을 선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가번호 12번 이유경 후보를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12번 이유경입니다. 자갸꽃이 만발한 약향 한복 모델 선발대회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단아하고 우아한 우리 옷 한복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복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12번 이유경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13번 후보를 만납니다. 네. 에어로빅 강사로 활동하셨습니다. 네, 네. 여자 후보입니다. 네. 이분도 역시 운동 많이 하시네요. 네. 수영과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네. 참가번호 13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금융 업을 20년째 하고 있는 군산에서 온 참가번호 13번 박정현입니다. 먼저 오늘 제1회 약향 모델 대회를 만들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자격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봤는데요. 특히 조선장금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격 운빛 쌍화차를 마시면 스트레스 해소, 불면증,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입은 이 붉은 옷처럼 항상 열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사는 지금까지 자기학 홍보대사 13번 박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4번을 만나보겠습니다. 박경숙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절의 여왕인 5월의 장미보다도 더 화사한 조선 장금이의 오방색 작약꽃처럼 우리 고유의 한복의 멋을 홍보하고 싶은 참가번호 14번 박경숙입니다. 저는 50대 초반 고관절 수술을 받은 후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을 봉사의 삶 속에서 건강까지도 되찾아 감사의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사람이 늙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랍니다. 인생 이막을 맞이하여 새로운 변화의 도전에 더 멋지고 더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어 제1회 약향 한복 모델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새로운 청춘을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참가번호 15번을 만나보겠습니다. 황재희 후보.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네. 이분도 역시 한복이 공중 예복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약향 한복 모델대회에 참여하는 15번 세종대왕 부인 소원왕후 황제희입니다. 약초의 고장 정읍에서 아름다운 작약꽃과 함께 한복의 화려함과 단아함 그리고 선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전북특별자치도 모델문화센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은 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인생의 한 페이지 멋지고 아름답게 꾸며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은 들으시오. 소원 왕후가 명하노니 작약축제에서 마련한 연회를 마음껏 즐기시오.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참가번호 16번 후보 만납니다. 이승현 후보. 네, 이승현 후보는 거울 미녀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네, 취미가 거울 보기. 그리고 현재 라이브 쇼 호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가번호 16번 자기소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16번 한국 전통의 단아한 미와 다채로운 매력의 소유자 이승연입니다. 아, 정말 행복합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아름다운 5월에 찬란한 정읍에서 이렇게 멋진 무대에 서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저에게 진의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 아름다운 한복과 우리 대회를 전국이 아닌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17번을 만나겠습니다. 최연옥 후보입니다. 오늘 의상은 약간 홀리복 같은 화사함 또 천사복이라 이렇게 또 칭하고 싶습니다. 청주에서 온 참가번호 17번 최연옥입니다. 예쁜 작약꽃이 활짝 핀 곳에서 예쁜 추억 많이 쌓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네, 참가번호 17번 후보였습니다. 참가번호 18번 후보를 만나겠습니다. 윤서영 후보. 안녕하세요.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는 참가번호 18번 윤서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읍 약향 한복 모델 대회에 나오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 한복을 입고 한복의 아름다운 선과 단아함을 표현하고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18번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19번 주영옥 후보 만나겠습니다. 참가번호 19번 주영옥입니다. 작약은 황후의 꽃이죠. 양가의 규수의 품격과 아름다움을 내려놓고 민초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했던 장금이의 약향 한복으로 다시 피어나려고 합니다. 정읍은 역사와 문화, 장금이의 이타적인 사랑을 전하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조선 장금이의 홍보대사가 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이었고요. 참가번호 20번 소개하겠습니다. 유영애 후보입니다. 네, 이 참가자는
자기 자신에게 오늘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아, 멋집니다. 가장 아름답게 꾸미고 또 그걸 바라봐주시는 관객분들에게 정말 마음껏 자기 자신을 뽐내고 싶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것을 도전하면서 신나게 살고 있는 참가번호 20번 유영애입니다. 아름다운 한복 곡선에 몸을 싣고 무대에서 마음껏 즐겨보겠습니다. 정읍을 사랑하고 자갸꽃 향기와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은 바로 조선 장금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참가번호 21번입니다. 양지혜 후보입니다. 여행, 뜨개질, 운동. 네. 취미고요. 그리고 이 후보는 36살에 간호대학에 입학을 해서요.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고 그래요. 만업도 있었네요. 네네. 그리고 직업을 지금 이제 간호사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흡수력 좋은 스펀지 같은 21번 양지애라고 합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은 화려함도 가지고 있지만 깊이 있는 단아 그리고 우아함 또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한복의 아름다움일 텐데요. 가장 한국스러운 건 한복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아름다움의 가치를 이번 약향꽃 한복 모델로서 한땀 한땀 연결해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꿈을 향한 저의 도전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 뛰어난 흡수력으로 앞으로 시도되는 다양한 여러 뜻깊은 무대에 꼭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22번 후보입니다. 이명희 후보.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22번 색채 전문가 이명희입니다. 저는 색을 활용해서 색다른 이미지를 찾아드리는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나타내는 한복 고유의 멋이 있듯이 세계도 표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매력을 전달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색을 활용해서 한복 고유의 멋과 매력을 더욱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조선 장금이만의 색을 찾아서 더욱더 홍보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훗날 저도 색채 전문가로서 심사위원석에서 함께할 수 있기를 꿈꾸겠습니다. 이상 참가번호 22번 이명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참가번호 23번 후보 소개합니다. 한수지 후보. 한수지 후보. 네, 한수지 후보는 새로운 도전과 또 친구들과의 추억을 쌓기 위해서 오늘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참가번호 23번 한수지 후보 본인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회 약향 한복 모델 대회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은 참가번호 23번 한수지입니다. 이번 대회 참가한 지원자 중 제가 가장 미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미인의 의미는 아름다울 미가 아니라 쌀 미를 사용해서 어딜 가도 뭘 해도 밥값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한국 전통의 멋을 알리는 한복 모델로서 밥값 든든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같이 특별한 날 아름다운 디자인의 한복을 입고 영광스러운 무대에 오를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참가번호 23번 한수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참가번호 24번 후보 만납니다. 정소은 후보입니다. 네. 한복을 입고 얼굴을 찌푸리면 안 되겠죠. 저렇게 환한 웃음을. 예, 예. 그래야 한복이 더 돋보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긍정의 아이콘 참가번호 24번 정소은입니다. 저는 한복의 아름다운 선과 단아함에 반해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명품인 작약꽃이 만발하여 아름다운 이곳에 참가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국의 명품인 한복을 널리 알리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기호 24번 정소은 기억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25번 진은선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어요. 곧장에서. 네, 그것도 9만평이래요. 그리고 예전에 몸무게 네. 60kg을 감량을 하고 오늘 나왔어요. 네네. 오늘 선발대회를 하려고.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중요합니다. 참가번호 25번 진은선입니다. 작약꽃 만발한 오늘 한국 한복모델 선발대회에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한복을 입고 아름다운 성과 단아함을 표현하고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25번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참가번호 26번 이상선 후보. 오늘 남자 후보가 귀한데 예, 네. 남자입니다. 참가번호 26번 대한민국의 이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축제장에 연인들, 가족분들, 많은 분들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살면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남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만남은 아무나가 아니라 누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머무는 곳에 내 인생이 있다. 저는 오늘 이런 축제장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우리 한복, 저도 한번 이렇게 출전했으니까 관심을 많이 받고 만방에 한번 알려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7번 조유리 후보. 본인의 이미지하고 네. 한복의 우아함이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네, 네. 본인 생각입니다. 네. 참가번호 27번 조유리입니다. 오늘 작양 축제에 한복에 어울리는 우아미와 저의 이쁜 미모를 함께 더하여 고귀함을 선보이기 위해서 오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앞에 나오신 참가자분들의 고귀한 한복을 감상을 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서, 참가번호 1번 김진아. 이 사람은 2024년 제1회 약향 모델 선발대회에서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중서, 참가상 이와 내용 같습니다. 박수 축하,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서, 참가번호 8번 최은아. 참가상 역시 내용 같습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번호 15번 황재희 후보 준비하시고요. 인증서 참가상 참가번호 15번 황재희 내용 같습니다. 역시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서와 그리고 인증서 참가상 10번 전소영 내용 같습니다. 역시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번호 17번 이덕려 후보
27번 조유리 내용 같습니다. 역시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증서와 또 상품 14번 박경숙 내용 같습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상 도와주신 분들 모두 다 대단한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예선을 치열한 예선을 거쳐서 뭔 얘기를 못하셨어요? 제1회 약향축제에 왔는데 제가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6월 8일부터 해서 약 두 달간 상설 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딸하고요 오늘 이렇게 약향 항복 모델에 출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자 먼저 지역사랑 대상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은 지역사랑 회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조남은 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선 진출자 전원은 인증서와 트로피와 어깨띠 꽃다발이 수여되겠습니다. 지역사랑 대상 참가번호 4번 정미람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위 사람은 2024 제1회 약향모델 선발대회 지역사랑 대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네, 네. 이 증서를 드립니다. 진행을 위해서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참고로 정환승 회장님은 이번 항사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화물협회 대상 참가번호 19번 주영호 후보 축하드립니다. 성형상품권입니다. 네, 부상은 20만원 상당의 성형상품권 인증서 상품권 30만원 주어집니다. 참가번호 22번 이명희 축하드립니다. 인증서 스타상 참가번호 22번 이명희 내용 같습니다. 역시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스타상 6번 양세령 양세령 후보 네,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은 얼리움 정가예술단장 조영숙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스타상 참가번호 6번 양세령 내용 같습니다. 30만원 상품권 부상으로 주어집니다. 네, 계속해서 우정상 시상할 건데요. 정진옥이 우정상 발표합니다. 자, 우정상 13번 박정현 축하드립니다. 네, 박정현 후보. 꽃다발 함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도토제닉상 발표합니다. 24번 정소은 축하드립니다. 40만 원의 상품권 주어집니다. 네, 트로피 40만원의 상품권 자, 클레오 대상 23번 한수지 인증서 클레오 대상 23번 한수지 내용 같습니다. 또 주차 측에서 준비한 꽃다발까지 언론인연합협의회 대상 11번 이민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준서 언론인연합협의회 대상 11번 임민환 내용 같습니다. 수상자 축하드리고 회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장금이 대상 바로 발표합니다. 18번 윤서영 축하드립니다. 트로피도 전달이 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가번호 26번 이상선 이상선 네 유유양 청일점이었습니다. 미 참가번호 26번 이상선 내용 같습니다. 자 트로피 그리고 왕관 또 50만원의
우리 저 남편이 잘 생기셔가지고. 네. 9번 김승미. 김승미 후보 축하드립니다. 역시 50만 원 인증서 트로피 왕관이 주어집니다. 인증서 미 참가번호 9번 김승미 예 축하드립니다. 인증서 받으시고요. 그다음 왕관 씌워주세요. 네. 지키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집토끼 지키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미 발표합니다. 미 5번 안미영. 안미영 후보 올라와주세요. 인증서 미 안 참가번호 5번 안미영 내용 같습니다. 인증서 받으시고요. 네. 자, 이분들 중에 한 분이 진이고 두 분이 선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심정이 감사합니다. 아니 진선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받을 것 같아? 진 받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진 받고 싶습니다. 너는? 어떤 상이든 감사히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가번호 12번 이유경 1등 앞으로 나와서 축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증서 12번 이유경 선에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네, 상금 70만원입니다 제1회 약향 한복 모델 선발대회 예선을 거쳐서 27명의 본선 진출자 중에 오늘의 대상인격인 진 발표합니다. 조선 장금이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진은 상금 100만원 그리고 왕관이 주어집니다. 강영호 부총재님 강영호 부총재님 시상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번호 네. 16번 이승연 축하드립니다. 네, 먼저 진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사람은 2024 제1회 약향 모델 선발대회에 진으로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5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 모델문화협회 회장 안청수. 네, 트로피 그리고 선 인증서 21번 양지의 내용 같습니다. 네, 트로피 받으시고 부족한 저를 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정말 오늘 수상자분들 또 그리고 참가한 모든 참가분들은 지금 좌측으로 보면 무대에서 좌측인데요. 데크길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곱게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데크길을 네, 런웨이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재밌으셨죠? 그리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제2회 약향 한복 모델 대회에서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화려한 모습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모델문화협회 주최 조선장금이 주관 또 예술문화중심채널 주식회사 ENC 방송 CNK 뉴스 특별 후원으로 함께한 제1회 약향 한복 모델 선발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전통혼례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전통혼례의 K-웨딩 한류 문화를 CNK뉴스로 70억 전세계로 홍보하여 많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더불어 여러 단체들과 같이 한국결혼출산장려운동본부를 창설하여 혼인율 높여야 출산율 높아진다는 캠페인을 전개하여 저출산 극복 범국민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저출산의 원인이 주택과 경제적 문제라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710만 명 미혼자 중에서 30%는 부모가 주택을 마련해 주어도 결혼을 안 하고 있기에 저출산 극복 문제와 해결책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결혼에서 경제가 문제라면 가난한 빈민 국가는 모두가 결혼을 안 해야 정답입니다. 문제는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국민들의 정서와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CNK 뉴스는 한국결혼출산장려운동본부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장려운동을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 시민단체의 한국다문화서포터즈센터를 이미 설립하여 결혼식을 못한 전국의 다문화 가정 300여 쌍 부부들에게 축복의 전통 혼례 결혼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의 일부분은 다문화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다문화 가정을 방치하는 것은 행복한 다문화 가정을 만들지 못할 뿐더러 저출산 극복의 절망뿐입니다. 300만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고 110만 다문화 가정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미 다문화 국가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획기적인 정책 없이는 인구 소멸로 대한민국은 결국 지구상에서 나라가 사라질 것입니다. CNK 뉴스는 결혼 출산 장려 운동 단체들과 국가가 못하는 일을 우리들이 나설 것이며 그래서 CNK 뉴스는 전국민의 참 언론이 되어 저출산 극복을 중점적으로 취재 보도 방송을 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서 하나는 외국인 여성들과 한국 남성 미혼 만남 축제를 열어 이제 수준 높은 다문화 가정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거듭나는 CNK 뉴스는 한국 전통 혼례를 K-웨딩 한류 문화로 발전시키고 지금껏 해오던 일이지만 전 세계에 지속적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할 것입니다. 또한 K-웨딩 전통 혼례식을 통해서 결혼 비용 고민하는 가정마다 임금님 의상으로 화려한 전통 혼례식을 해드립니다. 특히 전통 혼례식으로 리마인드 웨딩, 부모님 효도 금혼식, 다문화 가정, 동거부부, 재혼부부 등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야외공원의 이동출장형 전통혼례식을 해드립니다. 다문화 가정은 67%가 정식으로 결혼식을 못했습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여러 기업체와 협력하고 전국의 시, 군, 구 지자체를 직접 찾아가서 다문화 가정 출장, 전통혼례식을 해주는 봉사활동으로 다문화 가정의 행복부부 만들기 운동을 단체는 물론이고 개인별로 전통혼례식을 해드리게 됩니다. 함께하는 한국결혼출산장려운동본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으로 결혼해야 출산한다는 목표의 혼인율 높이기 운동을 실천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결혼 못한 미혼자들에게 결혼하기 장려운동과 자신의 인생에서 행복도 오직 가정에 있고 불행이 닥쳐도 오직 가정뿐입니다. 라는 캠페인을 CNK뉴스와 함께하며 결혼출산장려운동을 앞장서서 더욱 힘차게 전개할 것입니다. 인구 소멸로 나라를 구하는 일은 저출산 극복 운동이 가장 시급한 것이고 이제라도 민관이 하나 되어 실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나라가 없어집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 저출산 극복에 동참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정부도 국회도 지자체도 기업체도 시민단체도 종교기관도 국민들 모두 함께 실천하고 행동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더불어서 전통 혼례, 저출산 극복, K-웨딩, K-팝, 한류 문화, 또 결혼과 관련한 사연이나 뉴스 정보, TV 방송 보도, 제보와 취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010-2766-9090입니다. 감사합니다.